오! 되게 빨리 들어오네. 안녕.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 이 새벽에 다들 안 자고 뭐 하는 거예요? 응? 뭐해? 다들 안 자고? 잠깐만요. 어, 나 너무 무생이다. 저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들고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선이 너무 짧은 거 있죠? 선이 너무 짧아. 어떻게 하지? 할머니 졸리다고요? 할머니 주무세요. 다시 보기 올려드릴게요. 찬이야, 할미 송천동 카페 추천 좀 해줘 라인. 왜 뒤에 라인이야? 이는 왜 붙는 거야? 송천동 카페? 아, 참고로 제가 그 전주시 송천동 거주자고요. 어, 그 동까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송천동 사는 사람으로서 송천동에 스타벅스가 생겼으니까요. 스타벅스 추천드릴게요. 곧 파자마냐 하시는데 파자마 빌 나긴 하는데 이거 굉장히 예쁜 옷인데 파자마는 아니고요. 예쁜 옷이요. 나 지금 VLIVE 하려고 회사 온 거야 여러분. 나 지금 택시 타고 회사 왔다고. VLIVE 하겠다고. 저 지금 칭찬해 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대박이죠. 나 지금 뭐 하러 온 거 아니고 지금 VLIVE 하겠다고 지금 내가 이렇게 새벽에 옷까지 입고 온 거라고. 사실 내가 원래 어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제 어제 제가 픽업이 진짜 깜짝 놀랄 거야. 잠깐 기다려보세요. 어제 내가 픽업이 이거 어떻게 봐? 잠깐만요. 어제 픽업이 제가 4시 20분이었어요. 새벽 4시 20분. 근데 11시 다 돼서 끝난 거야. 11시 넘어서 끝난다. 저녁. 그래서 내가 어제 도저히 브이앱을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 가서 정말 푹 자고 지금 이렇게 부었지만 브이앱을 하겠다고 온 거예요. 왜냐면 이번 달 마지막 브이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이번 달 마지막 브이앱이에요. 저는 이제 4월은 또 더비의 달이기 때문에 또 4월 더비의 달 제가 또 멋진 선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찬이야 텀블러 어디 거냐고요?
말이지? 찬이야 텀블러 어디 거니? 할미가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네. 우리 손자랑 커플 템이란 텀블러 이거 스타벅스 거야. 아 스타벅스 아니라 백다방 거야 할머니. 뉴야 안 피곤해요? 제발 자 잠을 자고 쉬세요. 저 12시간 넘게 자고 온 건데요 지금? 제 눈만 봐도 지금 너무 잘 자고 온 티가 나지 않나요? 사실 눈이 사실 안 떠져요 잘. 너무 잘 자고 온 것 같지 않아? 지금 생긴 게? 지금 내가 봤을 때 애교살도 부었어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저 지금 잘 자고 왔는데요 지금? 저는 괜찮답니다 여러분. 밑에 뭐 입고 있냐고요? 스키니진 검정색. 근데 요즘도 스키니진이라고 하나? 블랙진? 블랙진 입고 있어요. 당신의 음료 이름은 무엇입니까? This is ice americano. 다른 멤버들 뭐냐고요? 저 원래 영훈이 형이랑 원래 오늘 새벽 산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영훈이 형이랑 지금 원래 지금 이 시간쯤 나갔다가 좀 돌아다니다가 뭐 새벽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강 좀 돌아다닐까 하다가 이제 영훈이 형이 좀 내일 나가야 되는 그 일찍 뭐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나중에 가자 하고 저는 그냥 회사 가서 브이앱을 하겠다. 회사에 누가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지금 내가 집에서 브이앱을 하러 왔는데 여기까지. 지금 내가 택시 타고 왔는데 회사에 혼자 있으면 안 무슨 저 회사에 혼자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지금 회사분들도 계시고 아주 안전하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찬이야 동행 어땠냐고요? 동행 너무 재밌었죠. 동행 저 같이 동행하고 왔잖아요. 직원들 워라벨 무슨 일이냐고요?
저희 직원분들은 워라벨이 뭔지 모르실 텐데. 동행 후에 주연이랑 V앱 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야 이렇게 뭐 다 해줘야 돼? 너무 할 게 많아. 더비들의 말대로 따라가면 너무 할 게 많은 거죠. 또 내가 이렇게 왔는데 또 주연이가 또 중요해. 또 내가 이렇게 택시 타고 왔는데 또 나는 또 주연이랑 V앱을 해야 돼. 지금 있지도 않은 주연이를 내가 불러가지고 지금.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들으면 지금 내가 여기 지금 온 게 뭐가 되지? 지금? 네? 질투하냐고요? 당연히 질투하죠. 당연한 거 아니야? 저 화내는 거 아닌데요? 노래 좀 틀어야 되나? 너무 조용한 건가? 키스 미 이프 캔 불러주려고요? Kiss me if you can. 위험한 눈빛으로. 그 다음 가사 뭐였지? 위험한 눈빛으로 맞나? 나나나 날 이끌어 It's you. 뭐 이런 거였는데? Kiss me if you can. 사실 녹음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가 잘 안 나요. 너네 노래 아니냐며. 맞아요. 우리 노래죠. 머리 색깔 너무 예뻐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 머리 색깔 아니다요? 지금 이 머리색이 되게 약간 설명할 수 없는 되게 그렇게 나오는데 이 머리 색깔이 실제로는 아니에요. 헐 뭐야 입술 왜 내밀어 뽀뽀하자는 거 뭐야 뭐야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오해 금지. 플래그 불러달라고요? 플래그 그 앞에 인트로 좋지 않아요? 인트로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I'm not tired. 저 전혀 피곤하지 않고요. 저 12시간 넘게 자고 왔고요. 저 피곤한 거 아니고 그냥 피곤하게 생긴 거. 여러분, 저 전혀 아무렇지 않고요. 전혀 피곤하지 않고 전혀 집 가고 싶지 않고 잠 너무 많이 잤고. 어때요? 답변이 많이 됐나요? 저 지금 피곤하다는 말에
너무 많은데요. 아, 여러분들이 피곤했으면 나한테 피곤하냐 물어보는 거구나. 나 빨리 자라고. 왜냐면 내가 지금 브이앱을 끄기에는 그 못 본 그 아쉬움이 너무 크니까. 그런 거구나. 아, 그럼 여러분 또 브이앱은 또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서 주무셔도 돼요. 저 지금 많은 분들이 보지 못할 걸 예상을 하고 왔어요. 지금 너무 늦은 새벽이고 내일이 아니라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사실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또 오늘이 아니면 잘 못할 것 같아서 이제가 아니라 이제 요 근래에는 왜냐면 이제 너무 뭐가 많기 때문에 다시 보기엔 또 맛이 안 나? 그래? 또 맛까지 나야 되는 거야? 아, 다시 보기랑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렇지, 다시 보기랑은 좀 아, 여기 자꾸 갈라져서 나 자꾸 이거 신경 쓰이네. 이렇게 말하면 또 보는 사람도 신경 쓰이는데. 제가 배터리가 50%만 되면 바로 이 핸드폰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멀미나 시죠? 최찬이 널 뒤로 불러줘. 아님 나랑 결혼하기. 안 그래도 이제 널 디러브를 어떻게든 한 번은 불러보려고 제가 너무 그 빗발치는 여러분들의 그 댓글과 이제 많은 주문량에 제가 아 이거는 안 부르면은 내가 이제 이 댓글들에 깔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널 디러브 언젠가는 진짜 꼭 여러분 약속드릴게요. 널디러브 근데 이렇게 혼자 아쉽게 또 부르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만 주문하시고 이제 주문 폭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꼭 언젠가 뭐 언젠가 멀지 않은 언젠가로 꼭 보답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뉴야 방송 중독된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계속 말하고 싶고 계속 소통하고 싶고 계속 이렇게 하고 싶어. 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방송 중독인 것 같아요. 계속 품에 하고 싶고 계속 이제 브이앱 하고 싶고 약간 그렇긴 한데 근데 이게 자제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면은 너무 많이 하잖아? 그러면 또 갑자기 또 약간 쉬는 시기가 오면 또 자주 하다가 안 해버리면 이제 팬분들도 서운하단 말이지. 나도 맘 놓고 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약간 그냥 오래오래 꾸준히 얕게 가자라는 주의를 하고 있어요. 자제하지 마라고 하는데 제가 일주일 내내 오다가 그 다음 주에 안 와버리면 여러분들 분명 서운할 거란 말이지. 그죠? 제가 저도 생각이 있다고요, 여러분. 저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 생각하고 있어요. 찬이는 다 생각이 있었구나.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더비의 달을 위해 또 열심히 또 선물을 또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배터리 몇 퍼냐? 라고 하시는데 42%요. 8% 남았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다음 달인 거 나도 알아. 널디럽으로 유튜브 할 생각 전혀 없고요. 네. 왜냐면 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 사실 에이투보이즈
그 여러분들 그 에이트 보이즈 안 한다고 너무 뭐라고 하시는데 에이트 보이즈 저희 회사에서 저 안 해주는 거 아니고 제가 사실 미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이 좀 많기 때문에 잘 그래도 해볼게요. 하긴 그분들은 애투브 하면 또 야근을 아니 근데 아니 아니야 회사분들이 미루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계속 이미 이제 애투브 보이즈 미팅은 한 네 번 다섯 번 했지만 제가 이제 그 확신이 안 서서 그러니까 나한테 확신이 안 서가지고 좀 아직 못 찍고 있어요 제가 왜냐면 아예 그러니까 못 찍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아직 곡을 못 정하고 있어 왜냐면 어떤 모습을 해야 좀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수 있나 왜냐면 약간 뭔가 메인 보컬이라고 해서 뻔한 발라드를 부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되게 메시지 있는 노래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죠? 앙 내 생일 축하 좀 제발 이러고 했는데 내가 생일 축하한다고 하고 싶었는데 이름이 최찬이네요? 뭐 찬이님 생일 축하드려 뭐 이런 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름이 최찬이네요? 애국가 불러도 괜찮다고? 그러면 저 애국가로 해요? 진짜 말투 아이돌 같아 찬이야 저 아이돌인데요? 아이돌 같은 말투는 뭐야? 저 그냥 이렇게 살아왔는데? 또 V앱 알림이 안 울렸어? 그래서 또 화가 나? 또 이제 들어와서? 알림이 왜 맨날 안 울려? 트위터 알림도 맨날 안 울리고 유니버스 알림도 맨날 안 울리고 V앱 알림도 맨날 안 울리면은 이거는 이제 핸드폰을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뭐지? 내가 잘못한 건가? 알림이 맨날 안 울려? 찬이야 동행 잘 봤어 촬영 재밌었어 촬영 진짜 재밌었어요 촬영 너무 재밌었고 약간 추웠어 분명히 더웠거든요 그날 근데 바람 불고 이제 거기가 저희 회사 옥상이에요 근데 바람 불고 이제 해가 좀 지니까 약간 쌀쌀해졌지만 또 저가 또 앞을 보고 또 가디건을 입고 갔기 때문에 너무 재밌더라고 재밌었어요 동행 너무 재밌었는데 또 재밌게 나온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뿌듯 아 주연이가 근데 사실 부담감이 진짜 많은 게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진짜 맘 편하게 갔거든요 그날 쉬는 날이었어요 심지어 쉬는 날이었는데 원래 주연이도 쉴 수 있는 날이었는데 그냥 저랑 주연이랑 촬영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주현이가 되게 부담감이 많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주현이의 부담감을 좀 덜어줬던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주현이도 이제 편하게 하고 저도 편하게 하고 또 저희 회사분들이랑 또 그런 인터뷰는 원래 사실 무거운 자리가 많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근데 또 이제 저희 회사분들이랑도 하고 주현이가 MC니까 또 되게 잘한 것 같아 주현이랑 찬이 케미가 너무 좋았어 그러게요
그랬던 것 같아. 찬이야, 책상 소개해줘 제발. 할미가 궁금하다. 내 책상이 보고 싶어? 내 책상이 왜? 자장가 불러주면 안 돼? 저 그 노래 좋아하는데. 무서운 꿈은 아닐 거야. 너 ASMR 해줘잉. 나는 내 성격에 ASMR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답답한 게 너무 싫어. ASMR. 그래서 저는 ASMR 안 할래요. 찬이야, 리틀스타 알아? 그거 불러주면 좋겠어. 리틀스타? 그거 누구 노래예요? 들어볼까? 스탠딩 애교분들 노래예요. 아, 리틀스타가 트윙클 트윙클 리틀스타 그거야? 작은 별? 몇 퍼야 지금? 49퍼요. 되게 예리하시네. 되게 1퍼만 기다리세요. 아, 되게 그 전체 화면을 되게 보고 싶구나. 1퍼 남았어요. 1퍼. 찬이야 빨리 자 라고 하는데 안 졸려요 여러분. 저 너무 너무 안 졸려. 50분 됐다. 저 12시간 넘게 자고 왔다니까요 지금. 왜 나한테 자꾸 자라고 그러는 거야? 나 지금 VFR로 왔는데. 나 지금 자 이제 트윙클 트윙클 리 아 그거 아니라 그랬지.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여기다 해야겠다. 쟤 이거 어때요? 이거 너무 귀엽죠? 마우스 어때? 자 트윙클 팅.. 아 트윙클.. 왜 자꾸 나 이거 하는 거야?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모르겠다 이거. 자 리틀스타 들어볼게요. 리틀스타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오 지금 감성은 너무 잘 들어. 너무 좋은데? 아이고 얘기가 끝나기 전에 오 좋네? 찬이가 이 노래 좋아할 것 같다고요? 좋은데요?
아, 의자를 깼어. 언젠가 꼭 불러드릴게요. 좋네요. 진짜? 오케이, 별 보러 가자도 좋지. 힙합 팬이라면 대싱 노래 안 좋아할 수가 없지. 맞아, 그런 거.
오늘 감성이 짱이라고요? 나랑 다른 게 뭐야? 나 왜 오늘 감성이 왜 좋아? 댓글이 보고 싶었던 게 있어. 새벽 감성이어서 그런가? 나한테 근데 별로 새벽이 아닌데 지금? 저는 지금 생낮이거든요. 새벽 좋아하냐고요? 저는 그냥 새벽이 제 삶이에요. 저는 새벽이 너무 좋아요. 좀비를 엄청 불러달라는 게 맞네. 별 보러 가자를 들게요. 저는 이 원곡 버전을 좋아합니다.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하늘이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네 생각이 문득 나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저 귀 진짜 작다고요? 저 맞아요, 귀 진짜 작아요. 기억 조작 당하는 노래라고? 무슨 기억을 조작당해요? 아, 과거에 이런 남자친구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가? 아, 응원봉 그만 물어봐라. 맞아, 응원봉 어제 얘기했는데. 아침 뭐 먹냐고요? 추천해달라고? 아침 에그 샌드위치 어때요? 어, 나 이렇게 오늘 사실 눈이 진짜 잘 안 떠져요. 너무 아침 김치찌개 먹자 더비들아. 저분이 되게 먹고 싶은가 봐. 김치찌개가, 김치찌개 드세요 그러면.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요즘 별을 안 본 지가 꽤 된 것 같아. 별 진짜 보러 가고 싶다. 정말
라디오 같당. 나 잠 온다. 졸리면 자도 돼요 여러분. 찬이야 오늘 친구랑 싸웠어.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프겠네. 근데 마음이 아픈 거 보니까 되게 그 친구랑 엄청 좋아했나 봐요. 그죠? 찬이 DJ 같다. 사연 읽어주는 거. 여러분 사연 얘기해봐요. 제가 사연 들어드릴게요. 똑같은 노래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듣고 갈게요. 무슨 노래 들을까? 사연. 어쩌다가 새벽까지 과제를 하고 있는가. 삶이죠. 해야지. 우리도 새벽까지 연습하거든요. 좋아하는 친구 이야기하니까 난 문학을 참 사랑했는데 지금은 글을 안 쓰는 전공을 한다. 좀 서러워. 근데 내가 진짜 드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런 이걸 내가 진짜 며칠 전에 샤워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샤워하면서 생각할 건 아니었지만 샤워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좋아하는 것도 해보고 잘하는 것도 다 해봐야 되는 것 같아.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또 잘하는 게 좋아하는 게 됐고 또 좋아하는 거를 하게 직업으로 하게 됐지만 그 좋아하는 거를 직업으로 하면 일로 하면은 사실 마냥 맨날 좋지는 않잖아요. 어떤 거든 그러겠지만 또 안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또 좋아하는 일을 전공으로 살려도 마냥 좋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저가 안 좋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맨날 행복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리고 또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다고 해서 아니지 또 잘하는 것만 선택한다고 해서 평생 잘하는 것만 하게 되진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언젠간 또 좋아하는 일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상황에 따라 잘 선택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취업 자수서 쓰는데 너무 어렵더라. 아 근데 그건 제 친구들도 진짜 어려워하더라고요. 그거 정말 어려운 것 같아. 자기소개서. 근데 자기소개서 그니까 난 솔직히 좀 싫은 게 뭔가 그 자기를 되게 좋게만 정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좋은 얘기를 쓸 수는 없잖아. 저한테는 이런 단점이 있다고는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뭔가를 하나로 딱 정의를 내려야 한다는 게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 단점까지 좋게 포장을 내 입으로 내가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싫을 것 같아. 저는 감사하게 제가 크래커 들어오면서 자수서 안 썼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나는 또 이 직업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 네, 자수서 너무 싫을 것 같아. 정말 또 그 글 제한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자소설이라 그래요? 소설을 써야 돼서? 맞아 어렵다. 맞아 꼭 대단하게 살아야만 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진짜 20대는 너무너무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아. 근데 전 또 생각해보면 10대 때도 고민이 많았고 유치원 때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냥 고민은 삶의 일부 아닐까요? 내가 그 회사에 붐을 일으킬지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또 사람 일은 진짜 모르는 거니까 내가 가수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 저는 아직도 약간 제일 느껴요. 막 새삼 맨날 느껴 내가 가수가 됐다는 거를. 왜냐면 진짜 어쩌면 그 가수라는 거 자체가 내 인생 그 인생 정반대의 직업이라고 생각할 만큼 꿈꾸지 않았던 직업이었거든요. 진짜 내 직업 반대편에 있는 직업 같았는데 또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나도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뭐든 찬이야, 회사에 들어가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 건가? 제 친구들도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 친구들은 다 들어갔어. 너무 감사하게도 모두 다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또 좀 신기한 것 같아. 뭔가 제 친한 친구들이 뭔가 나랑 같은 업계에서 뭔가 일을 하게 된 사람들도 있고 연예인 아니지만 뭐 다들 이렇게 서울로 많이 직업 때문에 이사 온 사람들도 있고 그게 되게 너무 신기해. 근데 그 전에 다음 노래 뭐 들을까요? 우리 대화하기 전에 이거 10cm 노래인데 호텔 델루나 OST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 호텔 델루나 보고 이 노래 알게 됐습니다. 네 감사해요. 저 호텔 델루나 재밌게 봤습니다. 네. 클로저 듣자고요? 나 지금 클로저 듣기 싫은데 클로저를 들어요 지금? 그래 너무 많으니까 클로저 봅시다. 클로즈라고 쳐버렸네.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가 뭐였죠, 여러분? 이 노래 처음 듣고 눈물이 나더라. 왜? 왜 눈물이 났어?
샤이는 고민 없냐고요? 저도 고민 너무 많죠.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딨어. 어떤 분이 예체능 더비 많구나. 다들 화이팅. 저도 죽어가요. 다들 이제 V앱 4년차, 3년차인가? V앱 이제 더비들도 3, 4년차 됐다고. 다들 이제 더비들끼리 얘기하는 법도 터득하셨네요. 멋있네. 재수생 더비 있나? 점점점 이라고. 학생회 면접 떨어져서 많이 울고 스트레스 받아서 며칠 동안 너무 아팠는데 앞으로 멘탈 어떻게 버텨야 할 어떻게 할지 막막해. 근데 또 저도 그런 일이 정말 많았는데, 물론 학생회 면접은 아니었지만 너무 저도 약간 그런 막막한 일들도 많았는데, 또 지금 생각해도 막막하지만 또 잘 안 된 것도 당연히 있었지만, 근데 또 지나가면 또 별거 아니던데요. 그러니까 그 일이 별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또 작아진다는 거죠. 그것도 더 좋은 기회들을 찾아올 거예요. 원래 그럼 이러고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맞아요. 더 좋은 기회들은 진짜 찾아오더라고요. 절대 정말. 사연. 요즘에 많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아직까지 잘 해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칠까봐 걱정돼요.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더 좋은 일들도 생겨요. 그리고 지금도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나쁜 일에만 집중하느라 좋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제 일도. 다들 왜 그렇게 힘들어요? 이 새벽 감성이야 이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자신을 컨트롤 하나요? 저는 옷님을 다해 힘들어요. 물론 또 제가 직업상 이렇게 또 그냥 한순간 힘들어 보이는 게 내 이미지가 돼버릴 수 있어서 이렇게 맘 놓고 힘들어하는 걸 티내지를 못하지만, 저는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 힘들어해요. 힘들 땐 힘들어야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연. 저번 주에 입사 면접 봤는데 떨어질까 봐 주변 사람들한테 말 못했어요. 대나무 숲처럼 미쳐본다. 맞아. 내 친구도 그거 회사 시험 보는 동안 엄마가 물어보지 않는 한 가족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만 얘기를 하긴 했지만 회사 면접 본다고 잘 얘기 안 했어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또 배터리 없네. 그런 거 보면 다들 면접이 너무 힘든가 봐. 힘내세요. 그러다가 제 친구는 면접이 붙었거든요. 꼭 붙을 거예요. 사연. 자니야, 나 3년 동안 일하던 곳에서 곧 퇴사해. 취업난인데 퇴사하는 게 맞을까? 이거는 어렵다. 저는 아직 퇴사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또 일반 회사원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비들이 알려주세요. 잘하고 있는 건가요? 더비들? 궁금하다. 항상 우리의 선택이 맞아요 라고 어떤 분이 또 얘기하고 계시네요. 퇴사 말고 환승합시다 라고 또 하는 분도 계시네요. 기술적이면 해도 되는데 아니면 안 될 듯요 이라고 어떤 분이 또 되게 현실적인 얘기도 해주셨어요. 근데 저런 얘기 정말 필요해. 현실적인 얘기. 되게 따뜻한 말들이 엄청 많네. 사연. 중고등학생 때부터 희망한 전공을 배우는 중인데 이 길이 정말 맞는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잘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저도 희망했다가 직업까지 됐는데 여전히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건 누구나 그럴 거예요. 정말 아마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도 그 일이 맞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회사 다니다가도 그냥 그만두고 갑자기 막 농사 짓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것 같아. 사연. 변화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어떡하죠? 변화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는 약간 핑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변화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거를 못할까 봐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 변화에 내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 봐. 그래도 해봐야죠. 뭐야 지금 농사 무시하는 거야 라고. 제가 언제 또 농사를 무시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만큼 하고 싶은 거를 언젠가 하게 된다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농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엄마 아빠도 농사 짓는데요. 저희 엄마 아빠도 주말마다 가서 시골 가서 채소 캐고 하시는데요. 저희 엄마 아빠도 무슨 농사 지으시냐고요? 너무 TMI고 너무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 저희 아버지는 조금 오래전에 퇴직을 하시고 지금 엄마 아빠랑 그냥 단둘이 살고 계신데 그 저희 자식 농사는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자식들이 다 취업을 한 상태고요. 저희 엄마 아빠의 자식들이.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는 좀 시골을 많이 좋아하세요. 저랑 저가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안 닮긴 했는데 그래서 사실 아빠는 또 시골에 살고 싶어 하시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아빠한테 얘기하죠. 시골 가서 살면 나는 집을 가지 않겠다. 나는 시골에서 살 자신이 없다. 저는 사실 그 뼛속까지 도시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나는 시골에 살 자신이 없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냥 뭐 저 때문은 아니고 부모님이 이제 주말마다 그 저희 할머니 집 쪽을 가가지고 그 밭 같은 걸 그냥 하세요. 뭐 이렇게 뭐 그거를 뭐라 그래야지? 생계용으로 하는 건 아니고 취미죠. 그래서 막 과일 나무 이런 것도 심으시고 그래서 또 여름에 막 수박 같은 거 가져오시고 수박, 복숭아, 멜론 아니었나? 뭐 참외 이런 거 주말 농장 맞아요. 약간 그런 거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빠는 되게 자연적인 걸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낚시, 뭐 계곡 진짜 많이 갔고요. 텐트 치고 어디 이렇게 다니는 거 캠핑 뭐 이렇게 요즘 하는 캠핑 말고 그냥 진짜 자연의 캠핑 있죠. 그런 거 엄청 좋아하고 산 좋아하고 아빠 산 타는 것도 좋아하시고 지금은 두 분이 자전거를 두 분이 타세요. 너무 귀엽죠. 저희 엄마 아빠 다들
나이가 조금 개 있으시거든요. 제가 막둥이여서. 근데 두 분이 자전거를 요즘 밤마다 타고 다니시고 그러세요. 갑자기 또 시골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오늘 엄마 아빠가 시골을 다녀오셨어요. 제가 아까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근데 진짜 제가 좀 화났던 일이 있었는데, 엄마한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도 조심하시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한테 이제 저 핸드폰이 떨어뜨려서 깨졌다, 뭘 해야 되는데 인증번호 좀 받아줄 수 있냐라고 이렇게 엄마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직업이 이렇게 보여지는 직업이니까 엄마한테 전부터 얘기를 좀 했거든요. 혹시 누군가 나라고 연락이 오면 절대 받지 마라. 그리고 꼭 통화해서 확인을 해라. 내가 전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든 나를 인증할 방법을 엄마한테, 그러니까 영상 통화를 하겠다라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핸드폰을 가로 세로로 찍어서 해달라고 약간 이런 요구도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거기서 이제 엄마가 나 시골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너 이제 찬이 맞냐고도 안 하시고 엄마가 뭐 너 철수 맞니? 이렇게 문자를 하셨대요. 이렇게 했는데 또 답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래서 엄마가 또 너무 다행이다라고. 제가 너무 시겁해가지고 아까 절대 아니다, 나 절대 아니었고 앞으로 더 조심해달라라고 했죠. 무섭죠 여러분. 여러분도 부모님께 꼭 한 번씩 말씀드리세요. 노래를 불러달라는 댓글이 정말 많았는데, 그러면 오랜만에 노래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저 죄송한데 화장실 좀 다녀도 되나요? 제가 커피를 너무 많이 먹었더니. 화장실을 갔다 와서 노래를 해보는 거 어때요 여러분? 너무 좋죠? 제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잠시 천장 좀 보고 계세요. 눈을 꼭 감고서
더비들끼리 잘 얘기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왜 하트를 이렇게 많이 올려줘? 뭐야? 아, 이거 지금 이벤트 준비한 거예요? 이거 난 댓글을 못 하네. 오. 아, 저 뭐라고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저도요. 이제 좀 충전이 됐으니 원래 사실 이거를 틱톡을 목적으로 회사에서 사줬는데 스피커가 있거든요. 저 그래서 이걸로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냥 노래할 때까지 계속 하트를 올리실 거예요? 계속 하트를 올리시네. 제가 이걸로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 이거 어떻게 했나 봤지? 근데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어? 그냥 키면 되는 건가? 아아 아. 근데 이게 약간 봐봐요.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그 컴퓨터 스피커에서는 MR이 나오고요. 그 노래는 이 스피커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게 들렸을 때 어떻게 들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까? 에코가 장난 없다고요? 에코 이거 줄일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줄이는지 내가 모르긴 하는데요. 어떻게? 근데 이거 모르겠어요. 여기 노래방이라고요? 노래방은 아니고요. 노래방은 아니고요. 무슨 노래를 근데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거 한번 그냥 한번 들어볼게요. 약간 좀 이질감이 있죠. 아무래도 약간 이렇게 하면 안 들려나? 괜찮아요? 지금 저도 이렇게 해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왜냐면 제 컴퓨터에 마이크를 하는 거를 제가 실패했거든요, 계속. 그래서 근데 사실 저기 큰 방 가면은 마이크 연결할 수 있는데 저기 근데 제가 그러면 너무 세팅이 오래 걸리니까 괜찮다고요? 일단 해보라고? 오케이,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무슨 노래를 할까? 무슨 노래 해요? 우선순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우개요? 지우개는 하기 싫은데. 지우개는 이제 다시는 안 할 건데. 기거씨 기억을 걷는 시간. 그거 너무 나 한 번 하지 않았었나? 그거 또 듣고 싶어요. 기억을 걷는 시간. 좀비도 있고 클로버를 지금 나 혼자 여기서 인스타그램 굿바이. 나 굿바이 노래 좋아해요. 자강모 눈사람 틱톡에서 불렀던 거. 아, 그 제목이 뭐였지? When I was younger. 일단 그러면 좀비 해볼래요.
좀비 해볼게요. 좀비를 하니까 좀비 진짜 좀비가 나오네. 아 정말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하네. 스피커를 여기로 옮기면 참 좋을 텐데. 들려나? 갑자기 뭐야? 뭐야? 나 이거 어떻게? 갑자기 소리가 나? 아 망했다. 이거 어떻게? 어떻게요? 어 이거 왜 여기 이러고 있어? 어떻게? 그냥 해? 몰라. 자꾸 소리가 나 왜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해볼게요. 이거 한 키만 올릴게요. 앞에가 이렇게 낮을 줄 몰랐어요. 이거 왜 갑자기 컴퓨터가 느려져? 이거 나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지금? 잘 안 들린다고? 뭐가 안 들려요? 내 목소리가 안 들려? 아, 목소리가 안 들려? 갑자기 그럼 나 어떻게 해? 한번 해봐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 말이 안 들리는데 나. 어떻게 나온지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상하네. 괜찮아요? 그냥 해? 몰라. 어차피 몰라. 나 저 4시 전에 끝내야 되거든요. 몰라. 그냥 해. 없어 보여. I feel like I
이렇게 된 걸까? Why? 아리케 모습이 난 또 걸어줘 없이 내일도 다를 것 없이 그저 잠이 들기만을 기다리며 살아 MR이 저한테는 작아서 사실 제가 이 MR에 맞춰서 부르고 있는지 좀 헷갈리는데 괜찮았어요? 아 그럼 차라리 이거를 연결을 해봐야겠다. 그러면은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괜찮을 것 같아. 이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잘했어요? 박수 짝짝짝짝 해주시네. 어?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배터리가 없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 이거랑 충전을 자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조금 기다려야 되니까 다음 추천곡을 받고 있겠습니다. 자강몽이요? 근데 여러분 저 사실 그 더보이즈 노래를 혼자 부르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아시죠? 더보이즈 노래 혼자 못해요. 더보이즈 11명이 부르는 거 같거든요. 지식 소리가 양쪽에서 나네. 이제 이 선 어쩔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투키즈 제발. We were just too kissed too young and dumb. 이거 구애도 알아. 나 됐어요. 나 뭐해? 우선순위 해봐. 우선순위 한번 해볼게요. 우선순위 근데 유튜브에 있나? 어 나 이렇게 곡 힘들게 잘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와 진짜 깜놀라. 너무 깜짝. 이거 이렇게 크면 안 돼. 아 진짜 심해 떨어져.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저 이제 노래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우선순위 해볼게요. 근데 우선순위 다른 e스포츠의 살아있는 전설. 지금 25살입니다. 패배로부터 뭔가를 배워야. 이렇게 갑자기 광고가 나오고. 해볼게요. 정리가 안 됐죠? 갑자기 큰 노래 해서 그래요. 괜찮아. 깜짝이야.
이제 가야 되지만 반응이 좋으니까 마지막 한 곡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 박수. 자, 그럼 딱 한 곡만 더 갈까요? 어쩔 수 없이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마지막 딱 한 곡만 더 하고 갈게요. 어때요? 제가 다섯 곡도 더 하고 싶고 열 곡도 더 하고 싶은데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딱 한 곡만 더 가겠습니다. 1절만. 자, 여러분 무슨 노래 원하시나요? 아, 도망가자 너무 좋죠. 너랑 있을게 이렇게. What do I call you? 아, 저 What do I call you? 좋아해요. What do I call you 해볼까? 아니면 나의 어깨에 기대요. What do I call you 대 나의 어깨에 기대요. 자, 어떤 거 왜 원하십니까? 자, 이거 두 개. 아니네. 자, What do I call you 대 나의 어깨에 기대요. 자, 댓글에서 많은 거를 선택할게요. What do 어깨, What do 어깨, 어깨, What do, What do, What do. 후보에 무릎 추가해달라고요? 무릎은 이제 다음 라이브 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어깨 완두콩. 근데 What do가 사실
더 많긴 하네요. 갑자기 또 어깨가 많아지네. 왓뚜? 왓뚜가 근데 여러분이 봐도 왓뚜가 많죠? 왓뚜 1절만 딱 하고 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사 좀 띄워놓을게요. 와또 갑니다. 디스코. 어 깜짝이야. 디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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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만 딱 듣고 갈게요. 오케이. 갑니다. 안녕. 자, 여러분 하트 너무 고맙고요. 최고라고요? 감사합니다. 안녕. 잘 갈게요, 저. 안녕. 고마워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저 갈게요. 자, 노래는 다음 시간에 더 많이 부르는 걸로 하고 저의 마지막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갑니다. 안녕. 고마워요. 빠빠.